이상하게 내가 기도 갔다 왔는데 전화를 나도 모르게 받은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된 거예요. 선생님 신랑 눈 떴대래요. 선생님 너무 기적이에요. 와 진짜 자기 또 한 번 놀랬어요. 뭐 이러면서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야. 나는 100% 자신 있는데 그런 데서 저희도 보람을 느껴요. 무당한테 효과가 있냐 하면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명이 짧은 사람들 이제 대수대명을 이제 거짓 이제 다그로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는 선생님들한테 전래만신들한테 교육받기 스승들한테 받기는 예방을 하는데 바늘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방을 이렇게 바늘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자식을 키우니까 바늘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대수대명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도 이제 명이 짧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닭으로 우리가 이제 대수대명을 친다고. 그게 잘 맥히는 사람들은 또 맥힐 수가 있어요. 그 해 이 예방이 나하고 잘 맞으면 우리가 이제 구슬을 하거나 어떤 이제 간단한 또 선왕에 가서 한다든가 뭐 이런 예방을 이제 급살치기로 할 때에는 닭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닭 갖고 이제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과학적으로 뭐 증명을 해라 그러면은 증명할 길은 없고 대수대명도 여러 층이에요. 뭐 닭으로 하는 사람 있고 돼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뭐 중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오래되고 이게 묵힌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염굿을 해요. 염굿 사람이 죽어서만 진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진오기를 쳐주는 거야. 미리 보내는 거야. 이거를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야. 나는 100% 자신 있는데 사례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효과가 있냐 하면 우리가 대수대명만 딱 닭만 비틀어서 돼지만 비틀어서 목을 비틀어서 이걸 뭐 죽게 만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의행을 하는 거는 기원이잖아. 기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이제 영상을 보면 우리 그 신도가 볼 거예요. 나는 얼굴을 못 봤어요. 전화로 점사를 봤어요. 남편이 지금 중국에 있고 와이프는 저기 유럽에 있어. 애들이랑 이제 유학생활을 하나 봐도 부부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점을 보니까 이 부부가 못 살 부부인데 그날따라 내가 밤에는 내가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영업용 전화에서 이상하게 내가 기도 갔다 왔는데 전화를 나도 모르게 받은 거야. 근데 전화 막 다급하더라고. 근데 신랑이 이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거야.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에 뭔가가 이 사람이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전화로 나한테 검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12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1%의 가능성을 보고 살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1%의 가능성을 대수되면 진짜 그래갖고 지금 말했던 구슬을 해줬어. 구탈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블루투스 꽂고 조상만신이 이제 다 읊어주고 막 울고 뭐 영상은 이제 해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3일살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신랑 눈 떴대라는 거야. 선생님 너무 기적이에요. 와 진짜 자기 또 한 번 놀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갖고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한 천만 번은 들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그런 데서 저희도 보람을 느껴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잖아.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희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의사가 내가 의사만큼 똑똑해서 수술을 잘해서 내가 고친 건 아니잖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실력임의 원력이고 실력임의 기력이잖아. 그 사람이 또 살 운명이니까 이게 아다리가 정말 의심을 불가하지 않고 정말 이 무의 토속적인 신앙에 자기 일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오 아버지도 눈으로 보지도 않은데 의심이 얼마나 가겠어. 또 자기의 마음이 간절했고 1%의 보장을 갖고 100%로 만들 때에는 본인네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신이 그거를 아는 거고 일이 잘 된 거지.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니까 분명히 대수대명은 있죠. 없지 않죠.